금약 불수하면 만급 차유라. 지금에 만약에 닦지를 아니하면, 지금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 만급을 두고도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만급 동안 다시 이 기회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아요. 차유란 말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차질, 차질이 차유라. 어긋날 차자요. 어기류 자, 유배가 되는 거. 금약 강수 난수지 행하면 점득 불란하야 공용이 자진하리라. 지금에 만약에 닦기 어려운 수행을 강력히 닦으면, 닦기가 어렵죠. 그래도 강력히 힘을 들여서 닦게 되면은 점득 불란하야 공행이 자진하리라. 차츰 어렵지 아니함을 얻어서 공행이, 공부 수행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다. 저절로 진보가, 진취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전진할 것이다 말이야. 처음에는 어려워도 차차 해보면은 쉽게 되지요. 점점 어렵지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돼도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찾고 하면은 속담에 말 있죠.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 거. 그만합시다. 조금 쉬었다 하죠. 한 시간이 더 지나버립니다. "기봉 왕선 하되 부지 가구하고 병우 의왕 호되 부지 선약하니." 차부란 말은 슬프다 그 말이죠. 부자는 어조사입니다. 감탄사죠. 슬프다. 여기서는 지압이 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묵자요. 슬프다. 금지인이 지금의 사람이 굶주리해 가지고 왕의 주신 선물을, 왕이 수라상을 그 배고픈 사람한테 하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만났으면서도 하구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구란 말은 입을 내리라자, 내린단 말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을 하구한다고 합니다. 입을 내린다. 손 쓰는 것을 하수라고 하지요. 손을 쓰는 것을 하수하듯이 하구. 같은 말이죠. 모두 하수하는 것은 손 쓰는 것을 하수하고 또 뭐요? 하조건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말은 하쿠는 입에다가 먹는 거요. 먹는 것을 하쿠라고 합니다. 하수는 손 쓰는 거고, 하족은 걷는 거고, 발을 드디는 것이 하족이죠. 하족, 하수, 무슨. 그런데 하심은 또 다르죠. 하심한다. 같은 하라도 이거 하심한 것은 자기 마음을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것이 하심이지. 겸손인데 견손이라고 해놔. 저것만 좀 다르지 기회는
작용하는 것을 입으로 작용하는 것을 하구라고 합니다.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의왕을 만났으면서 의왕이라선 유명한 의원이죠. 병을 잘 고치는 의원 중에 최고 의원을 의왕이라고 합니다. 의원의 왕이죠. 의왕을 법왕이라고도 하고 의왕이라 하기도 하고 무슨 군왕이라 하죠. 임금 부지 선약하니 좋은 약인 줄을 알지 못한다만 의왕이 처방해주는 그 약이 진짜 좋은 약인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이 참으로 제일 좋은 법인데도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이 최상승 법이 정말 제일 좋은 공양 중에 최고 공양, 음식 중에 최고 음식, 임금이 먹는 그 음식보다 더한 건데도 먹을 줄을 모르고 또 약을 가지고 병 고칠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비유로 말한 거죠. 최상승 법을 선약이 뭐야 의왕이나 왕선이나 비유한 거죠. 선자를 써도 되고 찬자를 써도 돼요. 반찬 예? 먹을 손자 이런 자 있죠. 아, 복약이라고? 그 자가 틀렸구만. 말은 되구대 뭐. 약을 먹을 줄을 모른다. 복약이라고. 요 자가 이 자로 되었다고. 이것이나 비슷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선자지만 전 반찬, 음식 선자죠. 불알 여지하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임이라. 이 말은 원각경 서문의 배후가 쓰신 말 가운데 나온 말이죠.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불알 여지하 여지하. 어떻게 라고 해석합니다. 여지하란 말은 여지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자는 나도 그 사람에게는 어찌 할 수 없다. 말자가 끝말자가 여기서는 없다는 없을 말자로 봅니다. 여지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야, 이, 으, 석자는 다 어조사지요. 중국 사람들은 어조사가 토시가 무슨 묵자가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야말로 참 애써서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요. 자포자기 포기하고 기권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말이야. 나도 안 된다는 말이야. 부처님도 안 되는데 말이지. 그 전에 김현욱이 서울 특별시장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 그때 언젠가 마포구선가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각하가 나오셔도 안 됩니다. 김현욱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무하는 말이죠. 대통령한테 각하가 나오셔도 안 된다고 하니 자기 안 된 것 가지고 각하까지 끌어가지고 말했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난들 그 사람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찌하지 못한다. 그 말.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닦지 않으면 닦기 어려운 행이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행이 저절로 나아가리라.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굶주려서 음식을 만나고도 입을 벌릴 줄, 먹을 줄 모르고, 벌릴 줄이 아니라 먹을 줄 모르고, 병들어 의사를 만나고서도 약을 먹을 줄 모르니, 아,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만 했구먼. 불안한 빼버렸죠. 불안은 빼고 그냥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했고 뜻번역으로 자세간 유이지사를 기상을 가견이며 기공을 가험이니 또한 세상에 함이 있는 일을 유의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그 모양을 가히 볼 수 있고 그 상태를 일도 해나가면 진전이 있고 일을 마무리하든지 성취를 하든지 하는 그런 상태 그 모양을 볼 수가 있고 그 공을 가함이니 그 공력을 가히 징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건 마치 소득이 있잖아요.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한 건 마치 있죠. 탑을 한층 쌓았으면 한층 쌓은 건 그대로 있죠. 2층 쌓으면 2층이 쌓아지는 거고 3층을 3층 탑을 세웠다면 3층을 쌓게 되면 3층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가히 징험한다는 것은 그 효험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인득 일사의 탄기 치우라. 사람이 하나의 일을 얻으며 하나의 어떤 일을 터득을 할 적에 성공을 할 적에 그 말이죠. 그 치유함을 찬탄한다 말이죠. 참으로 희한하게 일이 잘 되었다고 희유함을 찬탄하지만은 단기 희유나 아차 심종은 나의 심종은 심종이란 말은 마음자리를 심종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주만법의 제일 어뜸이 되기 때문에 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그 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스승이 되는 사람을 종사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밝힌 사람을 종사. 종사란 말 쓰지요. 또 최고 제일 참 유대한 종사라면 대종사. 대종사란 말은 원래 장자 도교의 장자 남화경에 나온 말인데 불교에서도 많이 써먹죠. 감투만 크게 써도 대종사. 도에 대해서는 까망눈이 되어도 대종사라고 하지. 총문장만 지내도 뭐 대종사고 뭐 도 깨쳤든 안 깨쳤든 종정만 지내도 뭐 알고진 종에 조그마한 종에 우두머리만 돼도 다 대종사요. 실제는 대종사라고 해서 성인이라 대종사요. 대종사를 함부로 못 쓰는 건데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지금
남발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성자를 남발하죠, 기독교에서. 이 성은 덮어놓고 누구든지 성이라요. 성, 무슨 베드로, 성, 바울이 뭐, 무슨, 뭐라죠, 바울인가, 뭔가. 또, 기독교 있는 사람 보고 다 성부라고 이렇게 그러죠. 성자를 남발해요. 김탁갓 보고 치성이라고 하고. 김탁갓이 무슨 치는 잘하지만 김탁갓이 무슨 치성이요. 성자를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공자 보고 제자들이 공자께서는 스승은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공자가. 이 성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자를 마음대로 쓰지요.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이 성자를 쓰죠. 이순신이 대단한 영웅이지만은 성자까지 놓기는 미안해요. 성자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식으로 쓰면은 뭐 김사과도 치성이고 뭐죠 저 이순신 장군도 성웅이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면 다 성도고 성 무슨 베드로 뭐 성 가론유다. 가론유다도 성인가? 예수 팔아먹은 사람 말이야. 예? 예수를 모함한 사람이 가론유다죠? 아차 신종은 나의 마음 총원. 마음을 종이라고 해요. 명가경에 불어 치미종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요. 이 종자가 능가경에 이 말에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을 말하여 종이라고 한다. 마음을 우중만법의 가장 최고라고 해서 그래서 줄이면은 심종이죠. 심이종 이자 빼면은 그래서 침종이라고. 침종이라고도 하고 선종이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파로 따지면 선종, 교종, 무슨 연불족, 진원종, 무슨 하음종, 법화종, 이 종자로 이제 모두 다 마음에 대한 설법이라 마음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다 하음종이 되었든 법화종이 되었든 연불종이 되었든 진원종이 되었든 다 마음이 가장 근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써도 되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할 경우는 종파로 갈라지죠. 어떤 종, 무슨 현태종, 무슨 태고종, 조계종 하듯이 그렇게는 종으로 이제 갈라지지만 원래는 심종에서 비롯된 말이라요. 나의 마음 종지라고 마음의 제일 종과 어뜸한 말이죠. 마음을 신종이라고 그래요. 무형가관이라 형체가 없어서 가히 볼 수도 없고 9시가 다 되는데 어쩌지? 이거 다 끝내볼까요? 남겨뒀다 할까요? 에? 다음에요? 형상을 가히 볼 수도 없고 상태를 가히 볼 수도 없다. 언어도단이요 치명체멸이라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행하는 곳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요. 또 치명체멸은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생각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을 심행체멸이라고 해요. 아까 행이라고 재행이라고 할 때 심행, 식수행상 말했죠. 마음이 흘러가는 생각하는 것을 심행처라고 해요. 심행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으로서 불가사의를 말합니다. 언어도단이나 심행체멸은 불가사의. 말로 논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문양새가 없어서 도저히 관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자리는 말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치명체멸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마외도가 해방 문문이요 석범 제천도 칭찬 불급 이어던 천마외도는 하늘의 바구니 마왕 파순이를 비롯해서 천상의 모든 바구니와 또한 외도까지 외도란 말은 불교 외에 다른 종파들 다른 이교도죠. 마음밖에 도를 구하는 그런 다른 교도요. 외도도 외도가 해방할 문이 없다 말이야. 헐뜯고 비방을 해봤자 안 된다 말이야. 비방할 수도 없고 헐뜯을 수도 없다는 말이야. 중국에서 명나라 때 명나라 말기쯤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천학 초증, 또 천학 재증. 이런 책입니다. 책인데, 천학은 천주교 학문을 천학이라고 그래요. 불교사에 보면은 불교 문화사에 보면은 지국대사가 이걸 썼다고 그렇게 해놨죠. 그게 잘못되었어요. 지국대사 저라고. 실제는 지국대사 저가 아닌데 이건 잘 못한 거죠. 불교 문화사에. 그래서 내가 대도 직진이 지국대사 저서를 강의를 많이 하고 지국대사 저서 같으면 꼭 필히 내가 찾아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천학 초증, 천학 재증, 요 지국대사가 저술 했다고 불교 역사책에 나왔길래 이걸 구하려고 굉장히 애먹었죠. 그래서 중국에도 구하고 한국에도 구하고 사방에 구하도 못 구했는데 다행히 한국의 유학생이 북경대학에 유학생이 이제 어디 자기 아는 그 친구가 어떤 출판사에 그 복사한 걸 가지고 있다고 어떤 도서관에 있는 걸 그래가지고 내가 입수를 해서 이걸 구했거든요. 보니까 지국대사 저술이 아니고 종진지라는 지국대사하고 같은 일가고 같은 동문수학을 한 분이라 이분이 이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서학이 천학이거든. 서양 학문 저 천주교 학문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천주교 교도가 불교 유교나 불교를 비난하고 안 좋은 해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쓴 책이 천학 초징이라요. 처음 이제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반박한 그것을 천학 재징이라고. 그런데 지국대사한테 이 종진지라는 사람이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이분은 중원 아니거든. 일반 속인이라 글도 잘하고 지국대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같은 또 성이 같아요. 지국대사도 성이 종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국대사가 고성이 돼가지고 도가 없기 때문에 천학 초징 재징을 쓰면서 종진지라는 사람이 지국대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천학 교도들이 불교도 비방하고 유교도 비방하고 중국 동양학을 여지없이 신랄하게 비방을 하고 헐뜯으니까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천학 초징 재징을 쓰게 되는데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서 거들어 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글을 써달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지국대사가 답장을 답서를 쓰기를 부처님의 법은 마치 태양과 같은데 반딧불이나 도깨비 불 같은 것은 아무리 태양 그 청천백일에 그런 것들이 날뛰어 봤자 도리어 불교는 세상에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 빛나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해방 문문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천마 유도가 아무리 헐뜯어도 헐뜯을 수 없다는 거, 그 말을 지국대사가 썼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지국대사야 말로 참으로 도승이구나. 그런데 가담할 필요 없거든. 가담 안 해도 불교 유대함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런 그 천하 교도들이 불교를 비난하고 유교를 비난한다 해서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정말 이 법문이야말로 천마와 유도가 해방을 할 수가 없다 말이야. 해방할 문이 없고 석범 제천도 칭찬 불급이거든. 석범이라는 제석천왕, 대범천왕.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은 불교를 받드는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하암성중이죠. 옹호 신장들인데 그분들이 불법을, 이 최상승법을 칭찬해도 미칠 수가 없거든. 칭찬을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 칭찬 가지고 거기에 다 못 미쳐 간단 말이야. 칭찬해봤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범부 항, 범부 천식지 유가, 기릉방불가. 하물며 범부, 어리석게 여특에 아는 무리들이, 범부 아주 쫄대기 선비들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 풋내기들이 근능이 방불할 것인가. 방불이란 말은 근사한 거죠. 가까이 그와 비슷하게 거기에 접근하는 거, 가까이 방불하게 근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 같은 사람도 칭찬해봤자 안 되는데 또한 천마 유도가 아무리 헐뜯어봐도 헐뜯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대한 최상의 법인데 하물며 범부 옅은 소견을 가진 옅게 아는 무리유자로 봅니다. 그럴 유자가 무리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까이 흡사, 흡사가 방불이요. 흡사 가까이 접근할 수,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 법이야말로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는 가장 언어도단 심행절멸이다 말이죠. 그래서 과량대인이라야 능히 안다 말이에요. 과량대인. 이 법은 보통 사람은 안 되죠. 과량 대인. 이 법이랑 하선 보통 내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량 내인만이, 과량 내인이라야
능이 알고 능이 닦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죠. 능수 능지라고. 과량대인이란 말은 처음 듣죠. 과량이란 말은 이 양은 보통 이 수준급을 범양을 양이라고 그래. 양이란 말은 범양이 보통 일반 범부의 그런 형식. 그래서 과량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격밖에 나온 출격대장부죠. 그러니까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을 과량대인이라고 해요. 육조스님 같은 이들.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 보통 범량 형량을 초과하는 초과라는 과자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야 이 법을 비로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 대지 아주 근기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말하는 범부 천시급 무리가 아니고 상근 대지 가장 최상의 근기를 가진 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출격장부라 하기도 하고 과량대인이라도 해요. 과량대인이라야 과량대인은 척 들으면 깨닫고 견성을 하지요. 한마디 듣고 그런 사람만이 능히 알고 능히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범부 천식의 무리들은 그 능히 접근할 수 없어 가까이 근사하게 급사 방불하게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만